같이 따라 우리 친구는 하도 운동을 잘 걷는데 같이 따라가는데요. 따라가려고 이 막 갑자기 막 숨이 차더라고. 생전 그런 게 없었는데 숨이 차고 막 따라가지 못하겠다. 아,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나이 70이 넘네. 죽을 때가 다 돼가 이제 숨이 차는가 보다 이랬죠.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상하다 하고 집에 우리 집이 2층인데 계단 올라가는데 또 숨이 차고 또 이제 이렇게 뭐 물건을 들고 가는데도 숨이 차고 아 나가 왜 이러지 이랬는데 그래 이제 제가 밭이 좀 있어가지고 나는 밭에 갔다 가면 또 밭에 막 재미를 느껴가 아침에 가면 막 이거 배고픈 줄 모르고 일하다 보면 저녁 때까지 일을 하는데 하고 집에 와서 오줌을 누니까 가을에 오줌을 누니까 오줌이 약간 부들부들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에이고 막 돈도 아깝고 하는데 좀 애는 병원에가 검사해보자고 오줌 검사하고 심정도 검사하고 공박 검사 다 해도 정상이라는 거예요. 오줌 검사했는데 정상 아이고 내가 이거 뿔같은데 어쨌든 내 숨이 찬데 막 아유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막 양말도 못다리 주더라고요. 그래 가고 내가 원래는 얘가 치머리를 흔들었어요. 맨날 오래됐어요. 치머리를 흔든다고 주위 사람이 나는 모르는데 침을 흔들고 뭘 이래 들고 있으면 이 왼쪽에 떨더라고요. 이거 이래 떨지 이러고 내가 손을 꼽지면 괜찮고 근데 침을 흔든다 하니까 내가 상담을 하니까 큰 병원에 가니까 저기 신경에서 온다 하면서 신경약을 주더라고요. 큰 걸 하나 주는데 사람들이 신경약을 많이 먹이 독해가 안 좋다 이러더라고. 내가 의사한테 얘기를 하고 반만 잡수소리 그래가 이제는 머리 흔든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뭔겨요 골다공증도 심하다 하고 무릎 관절도 있다 하고 그러면 이 약 저 약 먹다 보니까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. 내일 아침마다 그 약을 먹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옛날에 교통사고 크게나 죽었다 살아가 이 반쪽이 이 귀로 피가 나와 살았거든요. 반쪽을 막 기부술하고 이것도 떨어져 기부술하고 이랬는데 움직이니까 이것도 막 반밖에 안 붙었고 막 이거 다리 다 부러지고 이랬는데 이게 나이가 먹고 영양이 떨어져 그런지 요즘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가 걸으려고 하면 이래 못 걸어요. 나도 모르게 이래 돼. 그럼 교회를 가면은 남사시로 가가 제일 뒤에 앉았다가 막 못 가고 쫓아나오니까 옆에서 이렇게 팔을 권쳤는 어느 권사님이 나를 뒤에서 보더니만 안 되겠다 싶으면 나 보고 자꾸 가자는 거예요. 어디를 가는데? 그러니까 자꾸 가자. 언제 병원 가야 된다. 병원 검사해야지. 한 번만 가보시다. 그래가지고 내가 좀 기가 얇거든요. 막 돈 안 든다니까 가보자. 검사한테 뭐 돈 안 준다. 가보자. 가봐. 검사라니. 박사님이 나는 원래 당뇨 혈압은 없어요. 근데 이렇게 보건소가 되니까 이제 아니 병원에 가지니까 간호사가 어때요? 그러니까 약간 좀 그 해도 괜찮아요, 괜찮아요 이러더라고. 그러는데 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이나 심장도 안 좋고 어디도 안 좋고 내가 그 안 좋다는 걸 생각하니까 다 팔을 이래 흔들고 가면 팔도 잘 부었어요. 내가 붓기가. 그런데 이제 그 다 찾아내니까 겁이 들컥 나더라고요. 그래가 병원에 가서 검사는 돈 가지고 막 이건 하나 먹어보고 내가 병이 나고 뭔지 믿어보자. 내가 하고 권사님이 나한테도 믿어보자 하면서 그리고 오자마자 그날로 막 그래가 먹다 보니까요 또 신랑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가 두 통을 신랑 막 꼭 참아놨다 주고 세 통만 먹어보자 했는데 이걸 딱 먹고 3일 되니까요 숨참기 없어져 보더라고요. 이상하게 계단을 막 외층까지 올라가도 안 차고 보따리를 내가 일부러 막 무거운 거 들고 엎드려가 이렇게 가도 괜찮고 어머야 이상 운동한다고 막 운동장을 걸어도 숨 안 차고 어머야 이거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아저씨 보고 아이고 나 이거 뭐 3일 만에 숨이 안 차요 이상해요 그래 또 오줌 밭에 가서 이걸 하루 종일 가을 추수를 하고서 와 오줌을 누르니까 또 이제 이게 겨울 되고 이러면 오줌 여전하지 참 가을 추수할 적에는 막 오줌이 빨갛는데 요번에는 이걸 먹고 하니까 오줌이 지 색깔 나오더라고. 밭에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강에 가서 그거 다 짜주고 했는데도 아 지 색깔 나오더라고. 그래 자랑을 했지. 아저씨한테 자꾸 자랑을 해. 아저씨 귀가 짱도 짱나 그래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살이 빠지고 얼굴이 쪽 이상하게 어느 날 보니 얼굴이 쨍해져 버렸더라고요. 세수를 하는데 뭐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아. 근데 나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이고 이 할머니야 어디 아프나 어쩌나 저쩌나 하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. 그냥 살 너무 빼지 마라 안 그러면은 어디 아프나 이래서 아니 나 살 안 빼고 그냥 치료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니까 내가 달라지고
아, 이 소리만 했어요. 그러고 났더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살이 쭉 빠져가지고 바지가 줄래가 입질 못하겠는가라. 그래가지고 이게 살이 빠져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래가 요새 왜 이렇게 날씬해져서 날씬해져서 그러니까 힘을 얻고 그래갖고 우리 아저씨를 또 들였더니 아저씨가 따라와가 이제 다 상담해보고 잡수더라고 두턱을 들였으니 한턱 어제 그제 끝났어요. 근데 내가 정성껏 이제 받들었더니 끝나면 하는 말이 4kg가 줄었다 그러고 나는 6kg가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키로수가 6kg 빠졌지 또 이제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막 몸이 가벼워요 첫째요. 그리고 우리 집사 아저씨가 그래서 아 나 4kg 빠졌는데 몸이 가볍고 좋긴 좋다 이러면서 그래 호응을 하고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가 생각을 해 아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. 그러니 자주 기침도 해요.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잡을 때 우리 아들 갖다 너희든지 미개가지고 저거 해야 될 때 이런 생각도 미국에 있는 딸도 내가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저 엄마 사진 찍어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엄마 많이 날씬해졌다 내 다이어트 하려고 했더니 엄마 그렇게 좋으면 나도 해줘 이래가 돈을 막 당장에 붙였더라고요. 그래가 막 또 당장에 붙여도 붙일라니까요 한꺼번에 붙이니까요 관세가 붙는다더라고요.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더 그냥 막 사가지고 보태가지고 하니까 우측에서 기함을 하더라고. 그래서 관세를 붙는데 그래 얘기를 해요. 엄마 그러면 반을 붙이게 이게 걸려가지고 막 돈 내비를 요란하고 반만 붙여가 만약에 도착하거든 또 반 붙여 그래서 그러니까 반을 붙였대 도착했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반 붙일래 좀 더 이따 붙여봐야 돼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또 붙이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너무너무 좋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